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름 자락마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제주의 마을들. 마을 어디를 가더라도 만나게 되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고향을 떠나 고난과 역경을 딛고 고향 발전에 기여한 제일 제주인들의 공덕비입니다. 마을회관, 학교, 도서관까지 곳곳에 제일 제주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 험한 길에 다리를 놓아주듯 마을 발전을 이끌었던 제일 제주인들의 숭고한 고향 사랑을 만나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병풍처럼 펼쳐진 박수기정이 절경을 이루는 대평리. 제일 제주인 공덕비에 기록된 공원자 조사를 위해 두 연구원이 복지회관을 찾았습니다. 몇 살에 일본에 간 맛이? 21인가 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게 일본을 가게 된 것과? 아,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면. 일본으로 건너간 어르신은 재봉틀 도색, 전기회사 일 등 무엇이든 마다 않고 일을 했고 번 돈은 악착같이 모아 고향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돼버린 어르신. 몇 해 전에야 비로소 고향 마을 대평리로 돌아왔습니다. 삼촌이 일본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 이젠 집에 사람도 췌장암 수술해가지고 18년 됩니다. 예, 돌아가게 되니까 가서 묻혀달라고 그래요. 저 불에 가고 싶지 않다고. 살지 말고 그냥 가서 묻혀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르신은 일본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고향 발전을 위해 흔쾌히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1946년 문을 연 옛 대평초등학교. 조웅룡 어르신을 비롯해 대평 출신 제일 제주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3,200평의 넓은 땅을 기부하고 아이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영화차까지 선물했습니다. 그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입사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짓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거 돈 기부했어가? 아, 그건 다 그럴 쪽에 불하게 돼가지고 불하게 못 살기 때문에 그걸 응원해 주려고 서로가 힘쓰는 건 사실. 그래서 최근에 그 오사카에서 태평이 출신이 다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보낸 거구나. 어르신이 제주에 온 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자주 바다를 찾는다는 어르신. 이곳에 오면 고기 잡으며 놀던 어린 시절도 떠오르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도 문득 아내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 외로워요. 집에 사람도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혼자만 있으니까 외롭죠. 아, 외롭지만 살기는 괜찮죠. 아유, 이제 먹을 것도 먹을 대로 먹을 거고 마음대로 놀러도 다닐 수 있고. 예, 고향에 지금은 오니까 뭐 이제 천안패 사는 거나 한 가지.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순 없겠죠. 그래도 고향에 오니 자식도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이웃도 있고 왕이 사는 것 못지않다는 어르신. 그래서 고향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안덕 계곡. 하지만 작은 돌다리밖에 없던 시절 이웃 간의 왕래도 힘들고 계곡물도 자주 넘쳐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리 오실 때야 물론 굉장히 불편했죠. 걸어다니면서 차가 못 다니니까 태평성 감산이
차장에 차 타려고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댕겼는데 이 새로 다 길도 뚫어주고 다 했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여기. 제1제주인들은 다리가 없어 불편하는 고향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태문 씨가 주축이 돼 제1제주인들의 마음을 모아 1963년 다리를 세워주었는데요. 이때 안덕면뿐 아니라 대전과 중문 출신 제1친목회에서도 성금을 보탰습니다. 이태문 씨라는 그 대표형 분이 처음 일본에 건너가서 고향을 방문해 보니까 아주 이제 우리가 다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서 친목회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담을 말아도 이제 해서 우리 그 고향에 그 다리를 놔야 우리 대표형 리민들이 이제 뭐 나는 그 좀 불편을 이제 해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리가 개통되자 차도 다니고 아이들의 등하교도 편해졌습니다. 제1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은 사계절 흐르는 계곡물처럼 넉넉하고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 전기 걸어줬지 다리 해줬지 해갖고 그만큼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 후손들이 좀 그치 그분들은 다 지금 돌아가 버렸지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 저 후손으로서의. 대정에도 제1제주인들을 기리는 많은 공덕비가 남아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과 마을길 포장, 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까지 제1제주인들의 지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70년대에는 전기와 수도가설 공덕비가 많이 세워졌는데요. 그 당시 인성리에도 제1제주인들의 도움으로 전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70년도 대판에 사는 김경순한 그 선생이 저 고향 채번으로 방문 왔다가 그 고향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한 그 돈을 저 그때 전기가 없을 때인데 전기 기금으로 돈을 그때 내줘. 경인의 이 비석이 그 공덕비로 세우게 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 인성리 사람들도 하나 둘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성금을 보내왔고, 또 고향에 올 때도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한 4, 5년에 한 번씩 여기 왔다 가면서 와서 헛주에도 시사하고 저 성금 내고 저 향유 발전하는지도 거기서 추정하니까 거기도 성금 내고 또 우리 마을회관 이거 할 때도 돈 내가 보낼 테니까. 2003년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도 제1제주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건립 자금이 부족하다는 고향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오윤호, 오성철 부자가 흔쾌히 4천여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 두 비석은 이 회관을 위해서만 돈 보낸 거. 부자관인지 이 형님이 3,100만 원을 내고 이 아들인지 그럴만하니 나도 김일 한 1,000만 원 내겠다고 해서 4,100만 원을 보내왔는데 그때 마을회관이 좀 굉장히 애로에 봉착하던데 그 도움이 온다고 하니까 자치 자금이 확보되니까 저 도에서형, 군에서형 저 보조금이 그때서 나와 개난에 역을 착수기. 당시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마을 자부담이 필요했습니다. 인성리 마을에서는 다행히 부자가 거금을 쾌척하면서 염원하던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 이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대가 없는 헌신은 후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옛 고향 터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태어나고 자란
어릴 적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을 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다음 후손들한테 그런 잊지 말고 그런 교육을, 역사한 그 교육을 좀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져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송악산. 이곳엔 일제강점기의 상흔들로 가득합니다. 일본군이 사용했던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이 일대는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의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대정 사람들은 4.3이라는 혹독한 시련도 피해갈 수 없었죠. 대정의 향토와 역사 발굴에 평생을 바쳐온 양신아 어르신. 고향과 관련된 일은 오래전 일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는 추측을 잃은 게 대정 출신들에게. 옛날부터 대정 몽생이라는 말.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앞성성이 대정서 이재술 아니고 방성철인 아니고 사삼이고. 일본에 그때 갈 때는 사삼 사건 때 갔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 제대로 먹지 못할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생각은 어려운 생각에서 자기도 어려웠지만 지금 체지도는 어렵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고향에 많이 지원을 해줬죠. 4.3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대정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조총련과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왜 조련계가 많았느냐. 4.3 때 죽이려고 하니 다 간 사람에. 그러니까 4.3의 반대쪽이 조련계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책을 김만유 집이라고 보니까 일본에 밀을 가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니까 4.3 때 피한 분들은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게 된 게 대판입니다. 예. 조총련계 거물인 대정 출신 김만유 선생은 항일 투사로도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적발돼 옥고도 치렀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 재산을 모은 김만유 선생. 조총련 사상 최고 헌금액인 22억 엔을 북한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김만유 선생이 기부하려던 곳은 북한이 아닌 고향 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해서 초가집도 없애고 뭐 변소값도 하고 막 사슬 길도 넓히고 마을마다 불이 붙을 때입니다. 이게. 이런 새마을운동이 한참 불이 붙을 때 조그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한 일본에서가 돈을 그러면 고향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하는데 내가 고향 돕겠다 해서 연락을 왔는데 모업장이었는데 조련계 계통에 돈 받으면 이거 큰일 난다. 거절을 해버렸으니까 안 보내왔는데 이것이 특히나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아시아 큰 병을, 최고의 병을 지었다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모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정 출신 제일 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김만유 선생의 마음은 아들에게도 이어졌는데요. 장남인 김일우 선생은 대정 읍민들의 염원이던 대정 읍지발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희를 넘기면서 고향에 베푼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대정 읍지는 30여 년 전부터 만들자고 했지만은 마음은 앞서되 예산이 없어 못해온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바로 이 김일호 선생, 즉 말하자면 김만효 선생님이 큰아들, 이분이 일본에서 돈을 5천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읍지를 편찬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부자의 고향 사랑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김남표, 김희규 부자가 장학금을 쾌척해 재단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공적비입니다. 아들 김희규 선생은 아내와 함께 상모리 경로당 증축기금도 희사했습니다. 1990년에 개관한 송악도서관에도 제1제주인의 공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대정 출신 김봉우 선생은 고향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를 희사해 고향의 후학들을 응원했습니다. 제1 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슬포 노인회관을 지을 때 일본에 살고 있던 이정근 선생은 시가 7억 원 상당의 부지와 건립비 7,700만 원을 기부했고 오사카 교포들도 힘을 보태 고향 어르신들의 휴식처를 마련했습니다. 이정근 씨가 뭐 일본의 거부인데 다 정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일본의 땅이 얼마 있고 제주에 우리 주택 얼마 있다. 그러니 그냥 갈라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어서 마심. 그거 친척 많습니다. 친척 근데 여기 묘도 있고 뭐 다른 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 사람들 남이 죽었다고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걸 따지지 않냐 마시. 요새 어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일본에 것만 해도 아 그 저 고향 것도 그 얼마 갈라 돼 겨울 거 아닙니까? 어느 집안에든지. 근데 정 사장님은 그 정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고향은 고향에 주자.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는 겁니다. 14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이정근 선생. 역경을 딛고 사업에 성공해 노인회관뿐 아니라 마을 곳곳에 기여하며 고향 발전을 도왔습니다.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제주도 대표가 이수건 이인근이다 형제. 그래서 거기서 돈은 버는 돈으로서 고향에 여기 발전하는 전기시설, 학교 부지, 뭐 어떤 그 도로, 뭐 회관 건립.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학교에 가보지만은 가는 곳마다 이분이 비석들을 많이 세워 있으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지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주도를 대표한 그런 거부를 안 하죠. 제주 서부 지역 여성 교육의 요람인 대정 여자 고등학교. 개교할 때부터 교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학교 한켠에 있는 여러 공덕비 중에 이정근 선생의 공덕비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정근 선생은 여고 설립 당시 학교 땅을 매수해 기부했다고 합니다. 성실과 근면으로 일본에서 대사업가로 자수성가한 이정근 선생. 특히 고향의 유경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 부지 기부는 물론 장학금으로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형님 되시는 이정근 선생께서는 그 대정여교가 개교할 당시에 원래 이곳 부지가 한국전쟁 당시에 육군 98 병동에 있던 자리입니다. 병동 건물과 부지가 학교 운동장까지 여러 공간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분이 3,000평이 넘는 인근의 땅을 구매를 해서 학교에 기증을 함으로써 이 대정 여자 중고등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고요. 또한 이정근 선생은 동생 이임근과 함께 운동장을 확장할 부지를 구입해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운동장을 다시 확장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이 추가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학교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향 사랑과 고향의 교육에 대한 기여와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선 이곳. 1971년 제1 제주인 임수근 선생이 건립한 체육관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체육관이며 피아노며 학생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임수근 선생. 체육관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지만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했던 학창 시절의 기억으로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것은 피아노 두 대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 피아노 보기가 힘든 시대였는데 한 대는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한 대는 복도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가장 인상적이라서 지금도 기억에 남고요. 그 후에 이제 50평의 또 체육관을 슬라브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각종 예술 동아리 활동, 특강, 뭐 아이들의 어떤 발표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어려운 시기 임수근 선생은 체육관을 지어 꿈 많은 소녀들을 응원하고 방송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꿈을 펼치도록 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7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73년도에 이분이 각종 방송 시설을 완비한 이런 특별한 그 여러 기자재를 학교에 후원을 해주셔서 그 당시 아마 최초로 완벽한 방송 시설을 갖춘 그런 학교로 면모를 자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일 제주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학교. 당시 학교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지만 제일 제주인들의 애향심은 지금도 공덕비에 남아 후학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정에 대한 자존심과 고향 사랑도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가서 성공하신 그 제1교포들이 도움을 받아서 고향의 그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시 그 옛날 그 대정의 응집력이랄까 대정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이런 그 선조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후세들에게 고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내지는 책무감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과 열정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역사와 유서 깊은 많은 인재를 배출한 우리 그 대정여고를 만들어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스스로를 개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 제주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제일 제주인들. 타국에서 힘들 때마다 고향 산천의 부모 형제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풍요는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이 쌓아올린 애틋한 고향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애양 정신은 제주 발전의 밑거름이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삶과 고향 발전을 위한 애정이 서린 제일 제주인들의 공덕들. 제주 발전의 소중한 역사입니다.